성북구 어린이의 한 책 내 손으로 뽑아요. 2022년 성북구 어린이의 한 책은 어떤 책이 될까요? 누나이 안녕달 글 안녕달 그림 창비 잘못 봤나?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아이는 아침에 본 눈사람을 다시 만났어요. 아이는 몸통뿐인 눈사람에게 눈과 입을 만들어주며 인사를 건넸어요. 와, 안녕?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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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이와 누나이는 눈으로 만든 눈빵을 나누어 먹었어요. 차가워. 맛있어. 토끼다, 토끼, 토끼. 아이와 누나이는 토끼 뒤를 따라 함께 달렸어요. 아이는 빨간 장갑을 꺼내 누나이와 한 짝씩 나누어 끼었어요. 누나이는 어느새 손이 닿지 않을 만큼 커다래졌어요. 아이와 누나이는 가방으로 썰매를 만들어 타고 놀았어요. 그때 누나이가 넘어지고 말았어요. 괜찮아? 안 아파? 왜 울어? 따뜻해서. 참 이상한 말이네. 따뜻한 햇살 아래서 누나이는 점점 작아지고 더러워졌어요. 내가 더러운 물이 되어도 우리는 친구야? 응. 우리는 눈의 계절의 끝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우리 숨바꼭질 할까? 그래.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꼬일라. 하나, 둘, 셋, 넷. 아이와 누나이의 숨바꼭질 놀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아이의 즐거운 놀이는 계속 이어졌을까요? 몬스터 차일드 이재문 글, 김지인 그림 사계절 어디 걸리기만 해봐라. 아주 박살을 내놓을 테니 이번엔 반드시 삼는다. 괴물이다! 걱정할 거 없어. 이번엔 잘 될 거야. 나와 산드리는 MCS 환자다. 윈턴트 캔스로스 신드롬. 우리말로 돌연병의 중앙증후군. 하지만 사람들은 이 병을 몬스터 차일드 신드롬, 즉 괴물아이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곧 중학교에 입학하는데 이런 시기에 전학시킨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이번이 7번째, 산드리에겐 3번째 전학이다. 나와 산드리가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엄마는 학교를 옮기게 했다. 와 전학생이다. 어디서 왔지? 좀 비켜줄래? 방금 지나간 아이는 연우라는 아이란다. 우리 반 아이야. 도움이 필요한 친구란다. 혹시 MCS라고 들어봤니? 나타났다! 몬스터 차일드!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많이 놀랐지? 강현우는 약을 안 먹는데 난 쟤 때문에 소름 돋아. 여기는 병원이 아니라 MCS 자립훈련소입니다. 저는 소장이고요. 다른 병원과 다른 점이 저는 MCS를 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치료법 믿어도 되는 건가요? 저를 한번 믿어보시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 스스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한 번도 완전히 변한 적 없다면 이왕 이렇게 된 거 거울 한번 보는 게 어때? 그게 진짜 내 모습이잖아. 이게 왜 내 모습이야? 내 모습은 따로 있어. 이런 괴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왜 자꾸 스스로를 괴물이라고 불러? 이 모습이 어때서? 그거 알아? 내 눈동자는 녹색이야. 꼭 눈 위에 떨어진 푸른 나뭇잎 같아. MCS를 숨기고 전학 온 한이와 산들.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몬스터 차일드 연우와 승아. 과연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이겨내고 진정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책에서 만나보시죠. 아테나와 아레스, 신현글, 조원희 그림, 문학과 지성사. 와! 천둥 같은 소리가 나고 출발대가 열렸다. 말들이 일제히 뛰쳐나왔다. 경주거리 1800m 구경주 출발합니다. 8번 토네이도가 1번 천둥을 제치고 2위로 나옵니다. 8번 토네이도 역전을 노립니다. 결승선이 보입니다. 1위, 1위는 주파기록 1분 52.1초 8번마 토네이도 1위로 결승선 통과합니다. 오늘은 세나와 루나의 아빠이자 전설의 기수 마화랑이 2000승을 거둔 날이기도 하다. 와! 만세! 만세! 그리고 그날은 둘의 엄마이자 페어플레이로 유명한 정한이 기수에게 사고가 일어난 날이기도 했다. 어머, 어떻게 사고 났나 봐. 무슨 일인가요? 엄마! 4번 마와의 충돌로 선두를 달리던 1번 백두산과 정한이 기수가 함께 쓰러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수술은 잘 됐나요? 네,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다만 꽤 오래 재활치료를 해야 합니다. 걷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세나, 설마 너 아직도 기수가 되고 싶어? 당연하지, 난 전설의 기수가 될 건데. 야, 넌 엄마가 왜 저렇게 된 줄 몰라? 기수가 된다고 다 다치는 건 아니야.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바보야. 엄마, 엄마는 왜 기수가 됐어요? 엄마는 어렸을 때 친구가 없었어. 엄마가 너무 작아서 따돌림을 당했거든. 외롭고 힘들 때 처음 말을 탔어. 그때 그 순간은 온 우주에 오직 나와 말 둘뿐인 것 같았지. 그게 얼마나 짜릿한지는 말과 나 우리 둘만 알 수 있지. 맞아요, 엄마. 요전에 휴양마사에 말이 두 마리 태어났는데요. 얘가 또 할아버지 몰래 이름 지어줬어요. 아테나랑 아레스라고. 저도 아레스랑 달릴 때 너무 시원하고 짜릿했어요. 둘 다 훌륭한 경주마가 될 거예요. 언제나 승리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빠와 말과의 교감을 소중하게 여기는 엄마. 그리고 기수가 되고 싶은 세나와 말리는 루나. 아테나와 아레스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맛있는 거 주면 안 잡아먹지. 친구의 전설. 잊은 글, 잊은 그림. 웅진 주니어. 재미난 이야기 들으러 또 왔구먼. 자, 시작해볼까? 옛날 한 옛날에 성격 고약한 호랑이가 살았어. 그냥 가자. 또 저러네. 그거 맛있어 보인다. 맛있는 거 주면 안 잡아먹지. 너 또 말썽이냐고. 그런 거 아니거든. 따끔. 일어나, 일어나라고. 아침부터 시끄럽게 누구야? 여기. 누렁이, 넌 누구냐? 여긴 어디지? 오메. 안 떨어지네? 뭐냐 너? 야. 끔. 안 떨어져. 하늘이 돈다, 뱅글뱅글. 무슨 짓이야? 꽃잎 다 떨어질 뻔했잖아. 내 꼬리에서 당장 떨어져. 꼬리? 이게 내 꼬리라고? 누렁이가 나한테 붙은 거야?
나한테 붙은 거야. 내가 너 꼭 떼어버린다. 과연 호랑이는 우리 것을 떼어낼 수 있을까? 숲속 동물들에게 계속 고약하게 굴었을까? 이제 모두 친구지. 글쎄, 호랑이, 꼬리꼬, 숲속 동물들은 어떻게 친구가 되었을까? 궁금한 친구들은 친구의 전설을 읽어보시라. 난 오랜만에 친구가 놀러와서 얼른 가봐야 혀. 애니메이션으로 만나본 후보 도서는 어떠셨나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시죠? 학교와 성북 구립 도서관, 성북구 작은 도서관에서 어린이 한 책을 직접 보고 투표할 수 있어요. 꼭 직접 읽고 꼭 내 생각 내 손으로 친구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 한 권을 뽑아요. 성북구 어린이 한 책.